제11장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 붕괴 사태를 겪은 직후 어느 기고가가 뉴욕타임스 썬데이 옵션 섹션에 투자은행에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의 사연을 썼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일했으며 공명정대하고 솔직한 성품이었을 뿐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비영리 자선단체에 넉넉한 후원금을 보낼 만큼 너그러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직장에서 맡은 일이 문제였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부채관리 따위가 그의 전문이었다. 이런 부채들을 퍼즐 조각처럼 이리저리 짜맞춰서 재정 파탄 과정에서 사악한 역할을 했을 법한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업무였다. 월스트리트를 누비는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또는 서로에게 수없이 묻는다. 이런 사태가 누군가에는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우상들이 그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성향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합법적이고 남들도 다 하는 것이라면 던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돈벌이가 될까 뿐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금융서비스 사업과 비즈니스에 외부적인 제한을 강화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 코웃음을 친다. 이코노미스트는 실업가들에게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다룬 기사에서 경영인의 목표 또는 유일한 존재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다. 시장 자체는 성실을 보상하고 불성실을 징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영인과 오너들의 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논제였다. 악만하게 기업을 운영했다면 시장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테니 이윤에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간다는 뜻이다. 기업 윤리를 가르치는 과정이나 관련 도서들 역시 알게 모르게 그런 의견에 동조한다. 오너와 직원들은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는 얘기도 좋고 회사 식구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소리도 좋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설명도 좋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 그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가장 흔히 내놓는 답변은 그래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평판이 좋아지고 멀리 보면 좀 더 나은 기업 환경이 조성된다. 다시 말해서 다들 손익 분석을 토대로 한 윤리를 부르짖고 있는 셈이다. 성실은 남는 장사고 불성실은 아니다. 맞는 말이다.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한가? 윤리적으로 미심쩍은 활동으로 얻는 단기적인 이유는 큰 반면 자신과 동료들에게 폐가 될 가능성은 아주 적어서 손익분석을 해보면 위험요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잠재 수익이 막대한 상황도 있지 않겠는가? 두말하면 잔소리다. 분야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재정적으로 파산 지경에 몰림으로 엄격하게 손익을 분석해보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따위의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형편에 따라서는 정직한 태도가 비즈니스에 해롭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개인적이고 규모도 작아 보이지만 누구나 고민할 법한 상황에 이를 적용해보자. 대기업에 다니는 27살 청년 하워드는 또 다른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하는 일은 다 고만고만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었다. 임금을 협상하는 자리에서 장차 상사가 될 고용주는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젊은이는 수치를 단 4%, 그러니까 몇천 달러만 부풀려 말했다. 상대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여 불러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회사를 옮기면 휴가 일수가 현재보다 두어 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거짓말을 합리화했다. 지금 받는 돈에다가 잃어버릴 여가의 가치만큼만 덧붙였을 뿐이니 만에 하나 상대방이 알게 된다 해도 꿀릴 게 없었다. 거짓말로 얻는 수익이 비용과 위험보다 컸다. 게다가 그야말로 누구나 하는 짓이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될 게 무엇란 말인가?
개인의 직업 윤리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누적 효과가 있다. 유럽의회의 부의장을 지낸 프레드 캐서우드는 짧지만 감동적인 내용을 담은 소책자에서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덫 가운데 하나로 부패를 꼽았다. 국제적인 건설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한 청년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빈부차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뇌물이 일상이다시피 만연하지만 경제기반이 탄탄하고 시민사회가 안정된 국가에서는 쉬이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노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패턴에 대처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과 개발기구의 대표, 공무원과 NGO 책임자들이 모여 국제투명성기구를 창설했다. 캐서우드는 정직성은 당사자의 차원을 넘어 더 넓은 사회에 영향을 주며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청렴한 행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들려준다. 어느 나라에 젊고 총명한 의사가 있었다. 법률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의료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대놓고 뒷돈을 요구했으므로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길이 막막했다. 뇌물을 줄 능력이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다. 정치구조 전반에 걸쳐 부패와 뇌물이 판을 치는 터라 정부로서도 약속대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힘이 없었으므로 참담한 현실은 구조악으로 굳어져 갔다. 이 젊은 의사는 양심을 따라 뇌물을 거절했고 끝내 사회보건 프로그램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교회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뿐이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 어리고 사회적인 입지도 불안한 교회는 강력한 정부 권력과 시비를 가릴 뜻이 없었다. 깊은 좌절을 겪은 청년 의사는 결국 의술과 정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조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길을 택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폴 배철러는 소금과 빛, 부패와 싸우는 크리스천의 역할이라는 에세이에서 흔히들 부패라면 세계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여기는데 이는 역겨울이 많지 지나친 단순화라고 성토한다. 부패가 심할수록 경제는 취약해진다. 지구상에 번영하는 국가들에서조차 부패는 경제를 악화시키며 오히려 그 세력이 더 강력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구성원들, 특히 가난한 이웃의 이익을 빼앗아간다. 배첼러는 금융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투자와 인센티브의 왜곡 때문에 투자자와 주주들은 더 이상 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수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런 신용상실이 재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이 글을 쓰는 사이에도 바클리스 은행이 금융상품의 가격을 조작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가 4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배첼러는 비즈니스 세계에만 부패가 있는 게 아니라면서 선출직과 행정직 공무원들의 부패와 노골적인 뇌물 요구, 추잡스러운 부정축제 따위의 신뢰를 줄줄이 열거했다. 이런 타락상은 시민들의 냉소주의를 키우고 정치의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부정의 깊이가 한층 더 심각해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하버드대학교의 행정학 교수 휴 해클로와 조지 메이슨은 제도적으로 사고하는 일에 대하여 라는 책을 내고 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정부, 경영, 종교를 비롯한 온갖 제도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을 파헤치고 그 결과가 사회에 끼친 심각한 그늘의 역사를 추적했다. 일터에서 개인이 저지르는 부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새끼를 치며 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증폭된 파장을 일으킨다. 다시 하워드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사회에 폭넓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젊은이는 당시 상황을 들려주었다. 그저 몇 푼 더 벌겠다는 욕심이 단번에 진실성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걸 퍼뜩 깨닫는 순간 파고가 열리면서 사고방식에 변화가 생기더라고 했다. 어째서 희생한 두 주간의 휴가면 몇천 달러어치는 된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을까? 애당초 면접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급여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왜 신뢰하지 못했을까?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을 먼저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에 관심을 갖는가? 하워드는 정직이란 자질을 돈의 재단에 제물로 올리고 나면 다음 거짓말은 훨씬 수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순간 스스로 일으킨 파장이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뻔했다. 이 일 자체가
기여할 가치 대신 돈을 보고 일하는 자세가 앞으로 돌아갈 회사의 문화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리스천은 일정 부분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도덕한 행동에 맞설 만한 토양을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의 스토리라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손익계산이라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훨씬 단단한 토대를 가진 셈이다. 크리스천들은 솔직하고 따뜻하며 너그러워야 한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그런 처신 탓에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하지만 성경학자 브루스 윌키의 말 맞다나 성경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슴없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악인들과 달리 불이익을 감수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가르친다.